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대기한 경기사 방제 기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 자, 요거는 개론하고도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제 기술하고도 관련 있는 거죠. 우리 유체의 점성 계수, 점도에 관해서 나왔네요. 자, 우리 지금 보니까 1번. 액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성 계수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점도 혹은 점성 혹은 점성 계수는요. 자,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다르죠. 자, 먼저 액체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은요, 우리 요 점성 계수, 점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예를 볼수 있는 게 식용유예요, 식용유. 우리 식용유 기름에 후라이팬에 달구잖아요. 그죠? 그 달구기 전에는 잘안 흘러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점성이 진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가스불 올려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식용유가 잘 흘러가죠. 프라이팬 안에. 그게 점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용유 생각하시면 온도 증가하면은 점도, 점성계수 감소하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기체는 액체하고 반대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이 점도, 점성계수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액체죠. 액체니까 식용유 생각하라 그랬죠. 온도 높아지면 점성 계수 감소. 맞네요. 자, 2번 점성 계수는 압력과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끈적끈적한 정도, 마찰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체 내에 발생하는 전다 능력은 유체의 속도 구애에 반비례한다. 비례가 맞습니다. 반비례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체 내에 발생하는 전다 능력, 전단력은요. 요게 속도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경사, 속도 구배가 뭘 의미하냐? 자, 우리 지금 흘러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물에서 어떤 물체가 이제 흘러간다,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 흘러가는 거리당 요 속도 경사, 그러니까 거리당 속도 경사를 우리가 뭐라고, 속도의 그 속도 기울기를 우리가 속도 경사라고 합니다. 혹은 속도 구배, 경사는 구배랑 같은 말이에요. 요 전단력은요,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점성 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보면 전단능력은 유체의 속도 구배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4번 봅시다. 자, 점성은 응집력과 응징력은요, 같은 애끼리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접 유체층 간의 운동량 교환에 기인한다. 네, 그렇대요. 요거는, 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2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작년에 이어서 지금 송풍기 상사 법칙에서 조금 변형이 일어났어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보통은 우리가 송풍기 상사 법칙, 그럼 어떤 경우가 나왔냐? 요렇게 여러분 외웠잖아요. 유, 압, 동, 1, 2, 3. 요게 뭐였어요? 우리 직경이라던가 유체 밀도 이런 게 일정하다고 봤을 때 회전수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1이기 때문에 회전수에 비례하고, 압력은요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동력은요 회전수에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 직경과 압력, 밀도가 일정할 때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어떤 게 나오냐? 이 회전수 밀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직경은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상사 법칙인데요. 두 번째. 지우고 할까요? 우리 유압동인 건 했으니까. 요번에는 직경, 뭐 밀도, 그 다음에 회전수가 변화할 때, 전부 다 변화한다 그러면은 세 개랑은 무슨 관련이 있냐? 요 밀도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밀도가 안 나와 있는데, 밀도 혹은 뭐 비중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 요때는 어떻게 되냐? 공식이. 자, 우리 아까 회전수로 봤더니, 유, 압, 동, 1, 2, 3이었죠. 그죠? 그럼 요번에 직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직경이 변할 때 보면 유, 압, 동, 요건 좀 바뀌어요. 3이 요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비중, 밀도로 보면 유, 압, 동에서 0, 1, 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자, 요거를 제가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회전수로 봤더니 얘는 어디에? 회전수에는 1, 2승, 3승에 비례했죠. 그죠? 직경으로 보면요. 직경의 3승, 유량은 3승, 그 다음에 압력은 직경의 2승, 그 다음에 동력은 직경의 5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뭘로 보면은 이제 뭐 밀도랑 비중으로 보면은 얘는 0이란 얘기는 없다는 1이라 이렇게 비중이 상관없는 거예요. 밀도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0, 1, 1이기 때문에 얘는 밀도의 1승에, 얘도 밀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얘는 없어요. 그냥 1이에요. 0, 1,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사이에다가 곱하기를 써서 비례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유량은요, 회전수에는 1, 2, 3. 그죠? 요렇게 1, 2, 3 써두시고, 직경에는 3, 2, 5. 그다음 밀도, 비중은 0, 1, 1. 요렇게 써두시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송풍기 상사법칙 얘기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네, 유량 나왔고 지금 뭐 나왔나요? 유량과 압력, 풍압이 나왔고 L이 지금 여기서는 동력이래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지금 봅시다. 뭐가 일정화돼요? 회전수 일정화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밀도 일정화돼요. 그러니까 직경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일정한 것들은 다 그냥 일정하기 때문에 없애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직경의 3승, 3, 2, 5, 요거 가지고 여러분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자, 지금 첫 번째 1번, 3번에 관련된 거, 유량에 관련돼서 보면, 자, 유량은 비례하죠. 그러니까 Q1분의 Q2는요. 비례하기 때문에 3승에 비례하니까 D1분의 D2의 3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Q2가 어떻게 나와요? Q1에다가 D1분의 D2의 3승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3번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이번에는요. 자,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압력도 볼까요? 자, 압력은요. 풍압. 풍압이죠. 자, 역시 비례하니까 P1분의 P2는요. 어떻게 돼요? 네. D1분의 D2의 비례, 요거는 는이 아니고 비례겠죠?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P2는 P1의, 요거 뭐, 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P1의 D1분의 D2분의, 네, 3이 오기 때문에 2승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번에 동력은, 네, W1분의 W2는 비례하니까 우리 1, 2가 똑같이 D1분의 D2, 1, 2 똑같이 들어가고요. 네, 5승이니까 5가 들어가요. 그래서 동력 W2는 W1의 D1분의 D2의 5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우리 3, 2, 5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압력 보니까 여기 3, 2, 5 3, 2, 5라고 했죠. 그래서 D에 제곱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들어갔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는 지금 2번, 3번이 다 맞네요. 그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회전수와 그 다음에 요게 잘못됐네요. 2번 틀렸죠? 왜냐? 여기 비례하기 때문에 D1분의 D2,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 2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상사법칙이 변화가 돼서 세 가지가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전수로는 1, 2, 3이고 직경으로는 3, 2, 5고 그 다음에 밀도, 비중으로는 0, 1, 1이라는 거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요렇게 일정한 건 제외하고 변하는 것만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신유형 문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꼭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